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반가워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구독자 6만을 기념을 해서 장비, 제 방송 장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는 아니고 가오나시긴한데 하여튼 가오나시와 함께 같이 제 방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 및 뭐 장비, 원래 메인 메뉴는 장비, 부가적으로 방 조금 보여드릴 건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예, 하여튼 일단 장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오나 씨는 여기 있어라. 넌 여기 있어. 안녕. 일단은 제일 중요한 컴퓨터. 제일 메인이죠. 메인 DC를 먼저, 원래 에피타이저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메인 DC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DC 컴퓨터. 일단 위에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가 저는 한 대가 아니고 하나, 둘 해서 두 대입니다.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에요. 두 대예요. 두 대를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놔뒀었는데 자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위아래로 놔뒀습니다. 더워요. 진짜 더워요. 컴퓨터 두 대 있어도 지금 저도 반팔을 입고 있거든요. 반팔에다가 약간 지금 일단은 무슨 파이트 위에 입고 있는데 덥습니다.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방에 보일러도 안 틀리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게임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밑에 있는 컴퓨터는 없었고 위에 있는 컴퓨터 하나만으로 이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10월 달쯤에 이제 오버워치 방송을 계속하면서 좀 컴퓨터 한 대로 방송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컴퓨터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원활하게 방송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컴퓨터 내부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뭐 여기 보이는 이게 쿨러, 공랭 쿨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랭 쿨러 중에서도 제일 끝판왕급인 녹투아 D15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뭐였죠? 그래픽카드 불 반짝반짝 들어오죠? Republic of Games 하는 로그, 아수스라는 회사의 로그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죠. 로그라는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로그 스트릭스 1070입니다. 1070. 제가 뭐 1080도 있고 곧 있으면 1080Ti도 나오긴 하는데 1070 정도면 오버워치 정도는 그냥 끔씹어 먹듯이 돌리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싼 걸 사진 않았고요. 방송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빡세게 돌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쿨러는 공랭 쿨러인 트리니티,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뭐였죠? 아래에 있는 게 그래픽카드. 이건 조그만 하죠? 이거는 얼마 전에 구매한 건데 원래 750Ti 썼었는데 1050입니다. 105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엘가토 게이밍이라고 적혀있는 이게 캡처보드. 캡처보드가 이제 이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이쪽으로 따서 보여주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투컴을 하려면 캡처보드는 꼭은 없어도 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있는 게 좋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요. 뒤쪽에 뭐 여기 보이는 게 클라우드 리프트라고 해서 그 마이크 증폭? 마이크 프리? 약간 그런 건데 제가 쓰는 마이크가 로드 프로캐스터 라고 해서 일단 다이나믹 마이크에 이게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콘덴서 마이크를 쓰시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찍는 중에도 막 주변 소리 엄청 심하죠. 막 목소리 들리고 밖에 차지 나가는 소리 들리고 이래가지고 콘덴서 마이크는 보통 녹음한 스튜디오 같은 데서 방음이 아주 잘 되는 환경에서 자주 쓰는데 방음이 잘 안 되는 환경이 바로 집 옆에 도로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잡음을 그 주변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나믹 마이크, 보통 우리 노래방 있죠? 노래방에 쓰는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그런 종류의 마이크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구매해서 쓰다가 입에 딱 붙여서 솜을 끼우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 방송하기에 좀 입을 계속 대고 하기에는 좀 불편해서 이제 멀리 띄우고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처럼 그렇게 음량을 올려주는 겁니다. 노이즈 없이. 얼마 전에 샀는데 꽤 좋아요. 이거는 오디오 믹서.
이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개 다 종류가 달라요. 원래는 오디오 믹스 하나만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왜 샀냐면 여튼 이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하나로 방송을 투컴 방송에 정확하게 게임용컴, 방송용컴 두 개 다 마이크를 넣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산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품명 같은 경우 뭐였지? 스테인버그 UR22MK2고요. 이거 믹서 같은 경우는 베링거 Q802 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있죠? 모델명?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디지털 줌 이렇게 하면 Q802 보이죠? 그렇고요. 이거는 대망의 화면이 밝아졌네. 이건 대망의 모니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벤큐 XL2430T 게이밍용 모니터에 144Hz 지원이 되는 게이밍용 모니터고, 이거 바꾸고 나서 점수가 많이 올랐죠. 물론 장비빨도 있겠죠? 있겠죠. 확실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헤드셋. 지금은 사용 안 합니다. 더워 죽어요. 이거 끼면 땀이 그냥 기가 막히게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이어폰 쓰고 있고요. 저는 이어폰을 쓰고 있고, 이거는 웨이캔 로지텍 뭐였죠? C90920이었나? 하여튼 그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방송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웹캠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웹캠 중에서는 이쪽 모니터는 모델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것도 벤큐 겁니다. 얼마 좀 바꾼 지 좀 됐어요. 원래는 삼성 이름 없는 삼성 21인치짜리 모니터 쓰셨는데 바꿨어요. 똑같은 인치수 맞추기 위해서 24인치. 이거는 VA 패널.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영상 편집할 때는 이쪽이 방송용 컴퓨터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쪽이 게임용 컴퓨터 모니터, 이쪽이 방송용 컴퓨터 모니터이기 때문에 편집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씁니다. 여튼간에 키워드, 이거는 얼마 전에 바꾼 거. 이것도 크세요. K65. 보통 K70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 키보드가 K70은 여기서 10키가 더 있습니다. 10키, 우리 보통 쓰는 숫자 자판 있죠? 그 숫자 자판이 달려있는 게, 10키가 달려있는 게 K70, 안 달려있는 게 K65, 그리고 숫자 자판 달려있고 매크로키까지 달려있는 게 K90인가? 그렇습니다. 여튼 저는 10키 필요 없고 매크로키도 필요 없기 때문에 K65를 샀고요. 적축이고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키가 보통 적축은 약간 그 흐물흐물한 느낌이 보통 있는데, 커세어 적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사시면 후회 안 할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은 개인 취향이에요. 그리고 적축 쓰기 전에 이전에 썼던 축 같은 경우는 키보드는 이거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 FC750R 갈축이죠. 갈축 중에서 유명한 축에 들어가죠. 레오폴드 갈축 중에서는 잘 알아주는 갈축이고요. 저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약간 더 키압, 갈축이라서 아무래도 키압 쪽이 좀 더 높고, 적축이라서 이게 키압이 조금 살짝 낮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넘어가면, 이 마우스는 제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말하는 거, 로지텍 G900. 지금 현존하는 마우스 중에서 제일 좋아요. 이게 진짜 제일 좋습니다. 센서는 일단 로지텍 독점 센서라서 일단 센서 중에서는 끝판왕 센서, 옵티컬 센서 중에서는 끝판왕 센서 달려있고, 그리고 무선! 유선이 아니에요. 유선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 뭐 왜 유선으로 쓰죠? 무선으로 쓰죠. 유선이나 무선이나 이거 반응 속도 차이가 없거든요. 하여튼 정말 좋은데 비싸요. 20만원이나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컴퓨터를 좋은 걸 사고 돈이 남는다면 사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지 마세요. 비싸요. 그거 말고 좀 이 대체할 만한 게, 이 다음 지금 나온 모델 중에 403이었나? 하여튼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있는데, 그게 유선 모델도 있고 무선 모델도 있는데, 무선 모델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무선 안에 들어간 장비가 똑같은 게 들어가고 센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싸죠. 가격은 10만원대 초반? 중반? 정도 합니다. 그게 더 싸기 때문에, 만일에 무선 이거 똑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면 그걸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톤만 타면 이거 사시면 됩니다. 대체제로는 뭐 그거가 되겠고, G50이, G40이, 그리고 G30이 제가 이전에 롤할 때 쓰던 마우스, 지금은 방송용 컴퓨터에 그냥 보조용으로 쓰고 있죠.
이게 게임용 컴퓨터에 꼽혀 있고 이게 방송용 컴퓨터에 꼽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쓰다가 이거 쓰면 장난감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가볍고 플러스 좀 삐걱삐걱거려요. 좀 오래 써서 그런가? 삐걱삐걱거려요. 이거 좀 하여튼 그래요. 여튼간에 아, 또 물어보시는 거 마우스 쓸 때 이거 뒤에 있는 거 이게 근접 공격이고 저는 이게 마이크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컴퓨터 장비 이 정도면 대체 제가 설명 안 한 거 없죠? 마이크, 오디오 믹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본체 사양도 말씀드렸고 CPU 같은 거는 뭐 둘 다 6700K 쓰고 있고 그리고 의자는 뭐 그냥 이전에 쓰던 중고 의자예요. 싸구려 의자예요. DX레이서로 바꿀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더워 죽겠어. 인쇄가죽이라서 더워 죽겠어요. 어쨌든간에 항상 쓰는 수건은 여기다가 놔두고 오른쪽을 푹신푹신하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원래 팜레스틱 중에서 좀 제일 이거 쑥쑥 들어가는 그런 제품으로 그냥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딱딱하기 때문에 보들보들하게. 아! 제일 중요한 거!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뭔가요? 이거 스틸 시리즈 QCK 헤비 루나틱 하이에서 등등 뭐 그 오버워치 선수들이 가장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마우스패드 중에 하나고 두께 6mm 가로 45cm 세로 40cm의 굉장히 큰 마우스패드입니다. 저감도 유저들이 사용하면 아주 좋고요. 이 쓰기 전에는 QCK 플러스 썼었습니다. QCK 플러스 프로스트 머신이 하여튼 일단 넘어가서 여기 이제 이전에 썼던 장비들을 제가 또 위에는 가족사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저기 아까 전에 그 마이크에 꼽혔었던 폭신폭신한 그 마이크 솜이고 지금 여기는 이전에 썼던 장비들을 제가 이렇게 딱 놔뒀습니다. 이게 지금 뜯어 쓰는 지구백이고 이거는 아직 뜯지 않은 세핑 지구백입니다. 집에 있어요 아직. 그리고 이거는 G40인데 류재용 선수 같은 경우는 루나틱 하이 류재용 선수는 이 마우스 쓰던데 저는 제 손에 안 맞아서 안 씁니다. 저는 제 손에 안 맞아서 안 써요. 네, 하여튼 제 손에는 안 맞더라고요. 사람마다 마우스 같은 경우 다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보여드릴게요. 받았던 마우스패드고 지금만 쓰고 이게 이전에 쓰던 QCK 헤비 프로스트 머시기 그거 스페셜 에디션인가 그건데 저거 안 쓰고 그리고 그 전에 썼던 거 이거는 안 보이나요? 이거 골리아투스 컨트롤 하여튼 그 장패드 그 키보드까지 되어 있는 장패드인데 조금 좁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마우스 쪽에만 있는 걸로 바꾼 거죠. 우리 예전에 쓰던 알루미늄 패드 예전에 쓰던 이거는 알루미늄 패드고 이쪽은 뭐 아이폰 4, 아이폰 5S 그리고 지금 쓰는 아이폰 7 플러스 그 통입니다. 통이야. 뭐 등등 난 다 모아놔서 그리고 이건 키보드 K65 키보드 통이고 이건 레오팔드 아까 말했던 갈축 FC750R 그리고 이 마우스패드는 예전에 룰할스 때 썼던 선물 받았던 그 룰 마우스패드 여기는 하드 예전에 쓰던 거 모아뒀던 거 하드랑 하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거 지포스 그 방송용 컴퓨터에 새로 산 그래픽카드 그리고 예전에 썼던 컴퓨터 그 부분 박스들 제가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파워 그리고 뒤에 그래픽카드 1070 스릭스 박스카드고 뭐 등등 박스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메인보드 70A 두 개 박스 똑같은 거 썼기 때문에 뒤에는 뭐 이 뒤에는 모니터 박스 그리고 아까 보조용 모니터 박스 아까 모델명 안 가르쳐주려고 했었죠? BL 시리즈라고 돼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VA 모니터 산다고 했던 거고 이거는 750 이전에 썼던 그거 박스인데 이 안에 지금 그래픽카드 들어있어요. 이건 팔아야 돼서 나중에 아니면 나중에 이벤트로 해서 제가 뭐 하도록 하죠. 어차피 이거 쓴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벤트로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이벤트로 뭐 나눔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저거 마이크 거치대 등등 예전에 쓰던 거고 이거 여튼간에 장비 설명 끝났어. 오늘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가 6만 구독자가 됐고 이제
나중에 더 좋은 장비로 업그레이드 하고 10만 구독자 그쯤 이제 찍고 다시 새로운 구독자 달성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다음에 그리고 계속 더 좋은 오버워치 영상 유튜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바이바이 잘 있어요.